454번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똑같은 문제죠. 이 Y는 X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. 이 뭐가 FX예요? 파랑인지 빨강인지만 얘기해줘. 빨강. 빨강이 FX예요? 네. 맞아요? 네. 그 다음 여기가 Y는 GX예요? 네. 이거 말하는 게 맞죠? 이게 GX라는 거? 네. 오케이. 자 그럼 이거 풀래요. 자 이거 풀려면 일단 첫 번째로 F다 G 에다가 F 인버 뭐야? F 인버스 D부터 먼저 구해야겠다 맞죠? 자 이거 풀려고 하니까 F 인버스라는 거는 결국 G란 말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Y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맞아? 그럼 F와 G는 역함수 관계예요. 이해가요?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F 인버스라는 거는 아닌가? 조금 다른가? FX가 서로 YX에 대칭이라는 얘기 없어요? 아 몰라 일단 하자. 자 그럼 보세요. 자 F 입장에서 합시다. 이게 FX 이 빨간 함수 얘기하는 거죠? 맞아? 자 우리가 이걸 풀려면은요 이게 A면은 얘도 뭐야? 답을 다 찾아야 돼요. A고요. 이게 B면 얘도? 이게 C? C. 이게 D? D. 여기가 E? E. 가 되겠죠. 자 이렇게 됐을 때 F 인버스 D라는 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내가 이런 거 별이라도 더 치고 F 별이 D가 나오는 순간부터 찾으면 되는 거죠. 그럼 D가 여기 있는데 그걸 FX 함수에 대응시켜 보시면은 요 점이란 말이에요. 그럼 누구 나오는 거야? C가 나오는 거죠. 이해가요?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값이 C가 된 거니까 아 F가 G의 C를 찾으라는 거구나. 그럼 여기서 나는 첫 번째로 이제 C를 찾아야겠네. GC. 자, GC 찾아보시면은, 이건 뭐,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. GC는 이게 C고요. G 함수가 이거네요. 맞아? 그럼 여기네? 이거 대응되는 곳이 있어요? 난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렸나? C가 대응되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거든요? 보이죠? C랑 이렇게 주르륵 이어지는 거. 그럼 뭐야? B. 내가 잘못 그린 거야. 알겠죠? 그럼 얘가 B인 거야, B. 그럼 얘 F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? B를 구하라는 거네. FB라는 거는 B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 거잖아요. 뭐가 나오는 거야? C. 그럼 풀면 끝이죠.